지난해 10월 한 교육시민단체에서 초중고생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 4명 가운데 1명은 학업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3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여학생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일기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남겼죠. 우리 사회는 지금도 이제 많이 변했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통해서 다양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네. 꼭 경쟁에서 이겨서 아주 멋진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아직도 부모님들에게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경쟁으로만 내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 그다음 교사, 학생 모두가 어떤 내면에는 두려움과 압박 그리고 고통이 학교에서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 내신이 있고 그게 상대평가인데 상위층 학생들도 늘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그쵸. 중위권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너가 상위층 갈 수 있다라고 성실을 압박받고 맞아요. 하위층은 실패자다. 나는 갈 곳도 없다. 기회도 없다. 열등감을 심게 되는 건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열애 없이 불행할까. 그러네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제도적 개선이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동시에 저희가 짚고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최종점으로 놓고 이게 단계 단계마다 이번 경쟁에서 탈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경쟁에서 이탈하면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걸 당연하게끔 만드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학부모들은 야 좋은 대학이나 좋은 학과를 못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일찌감치 맞아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식과 생각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아이가 90점 맞았으면 잘했다, 열심히 했어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야, 너희 반에 100점 있지.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비교에 들어가네. 이렇게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이기 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선인지 아니면 경쟁을 하는 게 우선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방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식들 입장을 들으니까 사실은 부모님을 탓할 수는 없어서 그쵸.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사실은 1차적인 교육은 부모님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 교육 속에 부모님의 무언의 압박이 없더라면 극단적 선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도 경쟁 교육 시대에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억압을 되게 많이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물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줄 세우기를 해서 좌절을 맛보긴 했지만 돌아갔을 때 어떤 위로해 주시는 부모님 계시니까 아주 슬프지는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행복이 꼭 성적순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응원도 해주시지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죠. 그쵸. 어느 날은 그래 1등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거야 라고 응원해주고 싶지만 또 내 아이만 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 사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위해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모는 사실 이 구조가 문제인 거지 실제로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는 죽어도 돼 하고 내모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돼서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